광주의 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. 제보자는 자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하지만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렸을 뿐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A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. 하지만 곧바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A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제보했습니다. 그냥 당선 되는 보좌진 들어갈게요, 형님. 술 더 먹다 보니까 그냥 좀 먹다가 형님 한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라고 하더라고요. 제보자는 지난해 7월 A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A 의원이 당선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알리자 그제서야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원금은 돌려받았지만 이자는 없었습니다. A 의원 측은 제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를 빌린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. 오히려 제보자가 경선 통과 이후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부탁했지만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자녀를 채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이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KBC 고영민입니다.